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기초, 상대방 약점 찾기. 자, 상대방 약점이 있는데도 공격을 못한다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력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상대방 약점은 어떻게든 공격을 해서 이득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면을 보시면은 백의 약점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네 군데를 다 찾아야 되는데, 자, 그네 군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두루두루 살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군데 찾기. 이런 약점들을 공격을 잘해야 기력이 팍팍 좋아집니다. 자, 어디가 있을까요? 자, 네 군데 찾기.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이쪽에 가까운 데서부터 찾읍시다. 이쪽이 어떻게 해요? 바둑은 끊는 것이 약점이죠. 자, 이런 데가 지금 약점이 있어요. 여기 백이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어요. 그럼 혼내줘야 돼요. 끊어서. 자, 이렇게 끊었을 때 백은 우리 집에서 여기 끊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이세 점이 위험한데 단수치면 나가면서 두 점이 단수예요. 큰일 났다. 자, 이렇게 해서 잡혀요. 자, 여기서 이네 점을 살려야 돼. 자, 그럼 두 점을 잡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득을 보겠죠. 자, 이런 데가 약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여기 내가 이렇게 도망을 가볼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도망갔어요. 요거 봐라. 자, 요걸 어떻게 잡지? 자, 이거는 이렇게 단수여도 잡을 수 있고요. 단수치고 이을 때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만 단수쳐도 죽습니다. 간단하죠? 이어도 단수. 또 여기다 이렇게 붙여도 이세 점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자, 이거 도망가야 되는데 환격. 그렇죠? 따면은 다시 따고. 자, 이렇게 약점을 공격당하면은 백은 어떻게 해요? 어느 가락도 포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흑한테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약점은 안 지켰기 때문에. 자, 여기가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가운데 한번 보시죠. 여기 약점이 있죠. 요세 점을 단수, 아이고, 이렇게 단수. 단수 치면 어떻게 해요? 단수 쳤는데 이겼다. 이으면 여기가 끊어져. 단수.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죽었죠? 아이고. 자, 이렇게 흙 1로 단수되면은 이세 점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여기 놓고, 아유, 요세 점만 죽자. 자, 이렇게 해야 돼요. 단수라고 무조건 다 이어주면 안 됩니다. 자, 여기가 두 군데, 한 군데, 두 군데. 그 다음에 또 요쪽에 보시면은, 자, 어떻게 돼요?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자, 이거 단수칩니다. 이렇게. 단수. 너세점 이어봐. 자, 단순하고 이어지면은 통째로 끊어져 죽어요. 더 많이 죽죠? 그래서 상대방이 단수 칠 때, 이거 이어줘야 되나, 그냥 돌을 버려야 되나, 그걸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수했다고 무조건 이어주면 더 많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도 지켜야 되고, 자, 요런 자리도 지켜야 되고. 자, 마지막 이제 한 군데 어디일까요? 자, 마지막 한 군데는 여기를 가만히 쭉 뻗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지? 백이 이거 이쪽으로도 단수 못 치죠? 죽어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단수 치면 죽죠? 이거 안 돼요. 그러면은 백은 여기도 못 놓고 여기도 못 놓고 빨리 이거 잡고 나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단수. 자, 이백두 점을 잡았죠? 자, 이렇게 해서 백의 약점 네 군데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잘 찾아서 공격하면은 실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